학교가 유표이나 쓰는 것도 훨씬 쉽지? 자, 고대 동양인들은 구름이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숨쉰다고 생각했다. 뭐 쉽든 뭐하든 어쨌든 빨리 읽으려면 첫 문장 잘 보시고 고대 보이고 동양인들이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 상대어들이니까. 그럼 이거는 고대 동양인.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앞으로 중세 동양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고대 서양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고대하고 동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 개의 가능성. 참 사고하는 연습. 동양인들은 구름이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숨을 쉰다. 그러면 대자연이 숨을 쉰다라는 거. 그러면 범주가 동양인들이 일단 대자연을 숨 쉰다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 Y 정도? 이들은 자연과 인간 모두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땡땡 땀도 중요하다면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실은 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여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을 공기압. 여기까지 다 때려치고 왜 그렇게 생각해? 숨 쉰다고 생각해? 기. 자연이든 인간은 모두 기. 기가 숨 쉬는 거라 생각하는 거지. 여기까지 읽은 거면 딱 필요 없고 공, 기. 또한 기의 모임과 기가 반복이네. 이제 범위가 확 줄어들었네. 범위가 이제 고대 동양인들의 기. 기가 모임과 흩어짐에 따라 만물도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인다고 생각했다. 근데 즉, 여기서 즉 앞에 거에 다 설명하는 거야. 기에 관한 특성이야. 모이고 흩어진다. 흩어진 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습관적으로 아니라 보다. 그럼 선택지 나오겠네. 우주 자연의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럼 기에 관한 건데 기 모이고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럼 고대 동양이 생각하는 대자연의 기 모이고 흩어지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 이렇게 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기로 이루어졌다는 동양적 사고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럼 소론, 그럼 이 기 이런 특성을 갖게 된 근원은 뭐냐? 그럼 근원을 찾아가보자 이런 얘기지. 근원이 뭐야? 머릿속엔 계속 이제 범주를 좁혀졌어. 고대 동양인의 기, 사고하게 된 근원이지. 이제 그럼 이제 중세도 아니고 중세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 고대 서양인데 서양인도 아닌데 그냥 근원이 뭔지로 그냥 압축이 되어버렸네. 범주가. 그럼 다시 근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기 이렇게 특성을 이야기하는 특성. 그럼 다시 두 달락의 첫 문장. 앞에 예측이 틀렸어? 그럼 그 예측 틀린 걸 다시 첫 문장이 뭐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보자. 주로 유목생활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갑자기 서양이 보여? 그러면 뭐 하려고? 중요한 단락은 아니겠다. 하지만 뭐 하려고? 지금 이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양의 사고방식과 비교하려고 하나 보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동양의 기의 원인이지. 근데 기대했던 건 안 나오고 서양이 튀어나오지. 그럼 이럴 경우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빠르게 읽어야 되는 거지. 이것들은 이거랑 비교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뭐라고 그래 필요 없는 게 나오면 전 제가 돼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한 군데에 정착하기보다 유목생활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정착하기보다 그럼 뭐야 떠돌아다니겠지.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언제든 떠나야 했다. 정착보다 떠나나 유목 유랑이지. 이들에게 있어 자연은 개척, 자연은 적응 해야 할 대상이었다. 현재 이 공간에서의 삶이 언제든 다음에 적응한 것으로의 삶으로 바뀌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 유목이잖아. 그럼 서양의 특징으로 유목, 이동한다는 뜻이잖아. 이 공간이 아니고 자연을 개척한다는 거잖아. 이 공간이 아니고 저곳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끝난 거지? 뭔 얘기하려고 이제 동양이 이 기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로 동양은 정착 개척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하는 거죠. 공전 저곳이 아니고 자연 이곳에서의 삶을 꿈꾸는 거죠. 이런 사상에서부터 비롯된가 보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기본
우리 동양이 궁금해. 근데 서양 얘기하고 있어. 안 중요해. 근데 서양 얘기하고 있어. 그럼 동양하고 비교하려고 이 얘기 전제를 깔아주는 거야. 그럼 동양이 뭐야? 있고 지금 여기보다는 또 이 얘기지. 더 살기 좋은 저 길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로 인해 이상향을 지향하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상향이지 저것이 이상향. 그럼 여기는 동양은 이곳이 이상향. 자 이와 달리 빠트니까 이제부터가 진짜겠지 동양이겠지. 아 그까지 안 중요했어. 그러나 한 문제 정도 날 수가 있어 비교니까. 빠트 일찍부터 농경이 자리 잡은 동양에서는 유목이 아닌 농경 한 지역에 정착 되도록 농사를 지며 살아갔고 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곳이며 다른 곳은 저기로 이동은 곧 죽음 이로 인해 농경의 터진 여기 즉 자연에서의 현실적인 삶을 중시 때문에 동양에서는 삶의 터지는 자연을 합일 공존의 대상 담고 싶은 이상 자연은 스스로 생성을 거듭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스스로 이때 그 원리를 주관하는 존재를 처음 듣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우리 머무는 인간이 머무는 곳이 자연이고 이 자연을 주관하는 게 하늘 천이고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저런 사고방식의 근원은 뭐야 근데 얘기에 좁혀온 게 특징을 쭉 하면서 이제 천까지 온 거야 자연 원리를 주관하는 게 천이다 그래서 천이 바로 이어왔어 하늘 천과 인간 세계의 관계는 그럼 잘 봐 매달려 있으면 범위가 다시 하늘과 인간 세계의 관계야 우리 머릿속에 놓으면 안 되는 게 계속 기 기의 근원이야 근데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천이 나왔어 천과 인간 나왔어 그럼 둘의 관계야 그럼 얘는 어떤 관계지 머릿속에 기를 계속 두고 있고 한나라 동중서 6월에 나왔던 거 위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데 동중서는 하늘은 스스로 움직이고 아까 얘기했어 만물 주관 앞에 한 얘기야 사람은 하늘의 근본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럼 인간의 근본이 하늘이야 또 하늘은 선의 의지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다 관계 그러면 선한 이롭게 만들어준다 자 천인 강설은 6월에 나왔던 거야 천인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하고 감동한다는 거겠지 상호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필요 없어 즉 직이 나오잖아 하늘을 닮은 인간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지 기를 매개로 하늘과 서로 호응한다는 것이다 다 때려치고 이렇게 천이 만물을 주관하는 건데 인간과 관계에서는 상호적인 상호 감흥 천인 감흥인데 둘은 이제 필요한 기로 연결되어 있어 결국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한 얘기가 별로 없어 기 천과 인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기로 연결되어 있다 사고를 주관하는 인간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은 것이고 지상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발의 평평한 것은 땅을 닮았다 하며 인간은 하늘의 추수판이라고 보았고 때로는 땅에서 인간의 삶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한다 때로 인간이 하늘이 주지 않은 것을 거부하게 돼 그럴 때 그러면 하늘은 자연의 운행을 어긋나게 하여 이게 바로 6월 모의고사 제인과 이제인가 어긋나게 하여 땅에서의 어긋난 인간의 삶을 경계하고 하늘의 뜻을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제2현상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그때 제2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서 너는 인간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하늘의 뜻을 돌아보게 하고 인간의 삶을 경계하게 한다 그럼 뭐 바로 A 끝났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가 달라 끝나면 바로 가 자 보기는 밑글을 심화하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A를 바탕으로야 바탕으로 자 비문학 푸는 방법 이게 밑글을 바탕으로지 그러면 살짝 보기 무시하고 A 바탕이니까 A와 적절하지 않은 것부터 찾으면 되겠네 인간에게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기와 인간의 기가 이 A라는 단락은 하늘과 인간이 기로 서로 호응한다 생성과 소멸의 순행으로 계절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은 하늘을 닮으려는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계절, 자연, 자연의 순환은 하늘이 주재한다
이건 그러면 인간이 주지한다는 뜻이잖아. 틀렸네. 보기 안 받아. 시간 확 줄여야지. 보고 나서 안 보이면 질문으로 가도 늦지 않습니다. 보기로 가도 늦지 않습니다. 3번. 하늘이 제1을 일으키는 것은, 하늘이 뭔가를 일으킨다는 것은 마지막 아까 이거지. 하늘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취한 하늘의 뜻. 재앙 이전에 제2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뜻을 돌이켜보게 하여 하늘을 닮은 인간을 똑같은 얘기 반복, 다 다른 얘기 반복이지. 뭐 보기에는 재앙 제2가 나오나 보지. 어쨌든 이건 하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잡으려고 하나 보지. 그럼 되지. 단순한 거지. 오케이. 지켜보세요. 이렇게 지금 A 바탕이니까 뭐 보기 뭐 이거 언제 읽을 시간, 읽을 시간 어딨어? 그는 우주 만물이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음양과 오염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면 지금 기를 통한 천과 인간의 관계였고, 요번에는 메달락 천문장 또 우주 만물이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가 그 구체적인 음양 오행으로 나타난다. 그럼 기가 음양 오행으로 어떻게 나타나지? 그럼 기와 음양 오행의 관계를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지. 여기는 자, 이때 인간과 자연은 기를 맥으로 서로 그럼 똑같은 말을 왜 하고 있지? 필요 없지. 인간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들이마시는 걸 내쉬는 하지만 들이마시 필요 없지. 우리는 뭐가 궁금해 지금? 기와 음양, 기와 오행이라는 단어가 궁금한데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그럼 빨리 지나가시고 몇 문장의 기준을 잡았으면 그것만 기대하고 빠르게 치고 가. 필요 없는 것들은 휙휙 넘어가고. 그래야 속도가 나지. 내쉬기 위한 과정이고, 내쉬는 건 들여 마시기 위한 과정이므로 상고적이다. 그냥 한 단어 나왔네. 상고 몰라도 돼. 난 음양과 오행만 기다리고 있어. 음양 나오네. 음양 역시 대립하지만 상고적이다. 이는 이 세상의 만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알아? 이러한 음양의 이치는 우주 만물의 변화 양상을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설명한다. 음양의 이치. 음양 역시 서로 대립하지만 서로 상고적이다. 그럼 없었지. 그리고 뭐가 궁금한데? 음양과 뭐의 관계가 궁금한데? 기의 관계가 궁금한데? 얘는 순수 얘네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아쉽지, 여러분. 음양, 어쨌든 상고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오행.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다. 그럼 봤더니 이게 일주일 있잖아. 일주일. 그치? 화, 목, 토, 금, 수. 그럼 뭐가 빠졌어, 그럼 이제? 일주일 중에. 월, 또. 일. 그럼 월, 일은 뭐야? 뭐 아무로 이건 그냥 물을 알 필요 없고 이건 주역에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뭐 이건 양이 태양, 음이 달 이거든요. 그런 설명 좀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시나봐 주역. 그래서 월과 달이 어떻게 상호 관계로 있는지 그렇지? 근데 네가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서 궁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 야 서로 취미가 같으니까 잘 될 것 같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취미 같은 사람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그럼 제일 궁합이 안 좋은 거야? 성향이 비슷하면 안 돼. 달라야 돼. 정반대. 그래야지 궁합이 맞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릇의 성향이야. 그럼 상대편은 내 용물의 성향이야지. 나는 변하지 않는 성향이야. 상대방은 변화 다양해야 돼. 내가 달의 성향이야. 그럼 상대방은 태양의 성향이야. 음양. 그래서 상호가 되는 거지. 그를 보완해 주는 것 같아. 서로 같으면 밀어내는 것 같아. 같은 극기를 밀어내듯이. 그치? 우리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어. 자, 어쨌든 음양 상고적이다. 밀어내지 않는다. 오행은 그럼 어떤 관계냐? 자, 오행의 이치는 세상 만물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 계속 뭐야? 상고 함께 돌아간다는 얘기. 서로 관련을 맺으며 알아. 상고 관련 맺는다는 얘기. 오행은 서로의 꼬리를 꼬리를 무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이다. 그러면 상고, 이게 나오는 게 상생과 상극. 이게 뭔데요? 또 물었네, 가. 상생은 기운을 채워주고 복도도 주는 거고, 상생은 기운을 살려주는 관계. 이거, 상극은,
대립하여 기운을 약화시키는 거고, 그럼 기운을 약화시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라는 거지. 아니, 좋은 거야. 내가 한쪽이 너무 강할 때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강해서 문제가 된대. 너, 열이 너무 많다면 열을 내려야 된다. 약화시키는 거야. 약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림에서와 같이 오행 중인 하나인 나무는 물에서 나와 생성함으로 나무는 물과 상생의 관계에 있고, 그림 나오면 그림을 봐도 되고 뭐 자신 있으면 안 봐도 되고. 그럼 일단은 상생과 상굽을 이야기하는데 상계 살을 먼저 예를 드는 거지. 나무는 물에서 나와 생성함으로, 나무는 물에서 나와, 나무 물, 물과 나무는 상생관계라고 돼. 반면 나무는 금을 만나면 삼혈함으로, 그러면 나무와 금이 있는 상금 서로 죽이는 금이 죽이겠네 나무를. 자, 나무는 쇠와 상극의 관계이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랑 똑같은 얘기야. 이처럼이니까 앞에 최종 정리해 준 거지. 인간이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나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 본 인식이나 모두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자살을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요 없는 문장이 들어가 있네요. 내가 문제된다면 이 단락에서 필요 없는 문장을 삭제하시오. 이거 필요 없잖아요.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누구니? 서양이잖아. 지금 동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서양 얘기는 며칠 만에 결론을 못 쓴 거지. 결론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본론의 핵심을 최종 정리하는 게 결론의 역할이야. 동양이든 서양이든 빼야지. 서양이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모색해왔다는 건 중요하다. 특히 인간을 둘러싼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의 삶이 이어받게 된 현대사에서 우주만물이 상보적, 핵심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서로 기, 첫 번째 기. 기라는 게 호흡. 자연, 만물이 기라는 거로 서로 호흡한다. 상생, 서로 순환한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결국. 유기적 순환, 이 말을 하는 거지. 그게 동양이라는 거지. 별 할 일이 없지? 좀 술 떨어지지. 야, 상학교가 이렇게 쉬웠단 말이야. 언제 듣기 쉬운데. 동양과 서양의 사유방식의 차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의문 제기한 건 없었고, 그냥 차이 설명했고. 통시란 말을 시간적 흐름, 흐를 통. 그럼 이거는, 아, 고대가 나왔으면, 이거 원래 통시가 나와야 되는데, 중세라는 이렇게, 시기가, 시대가, 시간이 두 개 이상 나와야 통시란 말을 쓸 수 있지. 근데 고대밖에 안 나왔으니까 통시 아닌 거지. 동중서와 후대 사상가들 비교, 그러니까 아닌 거지, 이상한 거. 동중서만 나왔고 후대 안 나왔지. 그럼 통시가 되는 거지. 천 사상과 관련된 오행. 하늘이 주제했고, 그게 음양, 그 다음에 오행 원리로 이어진다고 했어. 동상의 철학적 사유를 절충하려면 동양과 서양을 합쳐야 되는 건데, 아니지. 서양이랑 비교 대상으로만 나왔던 것 뿐이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상고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가 아니고 상고적 관계를 통해 생성, 소멸하는 인과관계가 바뀌었지. 동양에서 만물을 이루는 기는 형태는 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원래로 돌아간다. 음과 양의 상고적 관계도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하나. 상부. 다 같은 말이야.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의 여, 기는 현실적 삶의 공간이자 떠날 수 있는 공간, 서양의 여기는 떠날 수 있다. 어디로? 저기로. 저기가 더 이상향이니까. 동양의 서로 다른 생명체나 사물도 기를 매기로 당연히 소통, 순환, 상부. 계속 그 얘기. 자, 우리 이 질문을 한 5분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걸로. 같은 얘기 반복. 동의어 반복. 우리가 입문지문 읽을 때는 결국은 핵심 문장이 동의어 반복이거든. 그게 없어. 사람들은 글을 천재, 뭐뭐라고 칭하다, 지칭하다. 이런.